안녕하세요. 민주실험대학의 위준입니다. 최근 들어 투자자 사이에 거시적 경제 상황, 즉 매크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국민이요 경제학 박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 연준의 금리 인상, 뭐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때문에 주식 투자가 좀 복잡해지고 많이 어려워지는 시점인데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뉴스, 칼럼을 읽어가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푸르퉁이 바로 그 주인공이고요. 오늘은 거시적 경제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특별하게 기획된 코너, 푸르퉁과 함께하는 매크로 이야기를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반적인 경제의 매크로 이야기를 풀어주실 거시경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푸르퉁, 그리고 푸르츠 투자자문의 이선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철 대표님. 안녕하세요, 위주님.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름 요새 날씨도 너무 덥고 아무튼 조금 뭐 바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네번 정도 방송 녹화를 한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게첫 번째, 두 번째로 이제 순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실제로 6월 달에 바닥을 찍고 지금 7월까지는 뭐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전망을 해 주실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뭐 오늘도 아무튼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한번 잘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프로틴과 함께하는 매크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그 말씀 주신 대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지난 과거 영상들에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자꾸 그 피크일 거다라고 시장에서 이제 기대를 계속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 그런 지가 거의 피크론이 나온 지는 사실은 거의 1년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수치가 나올수록 계속 이제 피크다 이제 그렇게 왔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은 아무튼 23년 말까지는 최소 잦아들기 어려울 거다라는 걸그 여러 가지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시장이 이제 한3600그 S&P 기준으로 3600, 3700에서 반등을 꽤 단기적으로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 크게 상승을 하진 않았으나 아직 여전히 저희 예상은, 어쨌든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저희 예상은 그 10월 말까지는, 10월까지는 아무튼 꽤그 단기적인 좀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그때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왜 반등이 여러 가지 그냥 저희는 지금 굉장히 기술적 반등, 제가 예상했던 이제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그거에 맞는 또 펀더멘털이 있을 거예요. 시장이 왜 반등을 하는지.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보시면 워낙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 나왔다가 저런 얘기 나왔다가 이제 계속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매일마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뉴스에 끌려가시면 안 되고 진짜 펀더멘털의 핵심을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한번 제가 이번에는 펀더멘털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가장 나름 국내에서 제일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수 있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오늘은 기대가 7월 됩니다. 18일 화요일이고, 제목은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 기대, 과연 연준이 승리할 것인가? 입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 차트고, 아주 뭐 프레드 가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거라 다른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서 2022년 현재까지를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데, 보시면 이 부분, 제가 지금 이 포인터로 이렇게 마크하고 있는 부분이 짧아 보이지만 이게 거의 한 2022년 3월부터, 그리고 한 요쯤부터가 4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거 딱 여기요, 여기.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면 향후 10년 동안 평균 그 시장 참여자나 사람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평균 몇 프로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말 그대로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수치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을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진짜 연준이 계속 강한 토킹을 지속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 얼마 전에 3%도 넘었다가 3월까지는 3%를 넘고 4월 초반까지도 3%를 넘었다가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결국에 원자재 가격도 최근에 22년 2분기 들어서 1분기까지 급등하던 원자재가 많이 크게 좀 나름 의미 있는 조정을 받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 예상에는 아무리 현재의 CPI 팩트로는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기대는 오히려 점점 낮아지는 서로 약간 동상이몽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이제 같은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차트인데 좀더 시계열을 넓혀서 2003년 뭐 2002년부터 현재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코로나 때 얼마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락을 했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2008년 리먼 때 이렇게 내려왔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지금 다리 잡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왜 현재 CPI가 계속 상승을 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라는 건 과연 무엇을 뜻할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시장의 움직임에 대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 이제 요 차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캔들 차트가 있죠. 시작 2022년 1월부터 이제 이게 거의 현재까지 최근까지의 모습인데, 캔들 차트는 이렇게 쭉 내려간 건 S&P 500입니다. 그러니까 1월 초부터 쭉 내려갔죠. 하락을 했죠. S&P 500은 반대로 요 보라색선은 산업금속에 대한 뭐 구리, 니켈, 뭐 이런 그 산업금속을 대표하는 ETF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노란색은 이제 인플레이션 해칭의 대명사인 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금을 나타내는 이제 선이고요. 그리고 이 하늘색은 농산물, 이제 농산물 DBA, 농산물 ETF의 가격의 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1월부터 이때가 이제 참 재밌어요. 저희 오래셋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연초부터 수익률로 하면 좀 많이 내려왔어요. 저희 원래 많이 높았다가 지금 연초부터 수익률이 이때부터 저희 프로츠 투자자문에서 지금 고객 자산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오래셋 포트폴리오가 요때부터 한 요기까지 한 4월 초까지 굉장히 수익률이 뭐 사실은 연초부터 치면 거의 30%까지 갔던 게 지금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증시가 하락하면서 요때는 증시가 빠질 때 원자재가 상승했고, 여기서부터는 4월부터는 증시가 하락할 때 원자재가 다 하락을 했죠. 근데 요 기간에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짠 배팅이 굉장히 잘 들어맞아서 이제 한뭐 3월 말, 4월 한 중순까지도 한 40, 아니 30%, 최고점 30%까지도 가다가 연초 대비로는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와요. 물론 손해는 아니에요. 아직 뭐 마이너스 구간은 아닌데, 그래도 아무튼 좀 많이 좀 진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실은 더 신규 가입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요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런 지금 시장 장세는 아무튼 그런 장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초는 분명히 22년 1분기는 완전히 시장은 프라이싱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이제 프라이싱했다. 근데 4월, 특히 4월부터 2분기부터 지금까지도 완전히 이제 전형적인 리세션,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도 물론 리세션이지만 이 부분을 물론 독자분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언론에서 자주 요새 들어서 부쩍 더 자주 나오는 리세션과 스태그플레이션형 리세션은 완전히 다른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리세션은 이제 물가까지 같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시장도 그 자산, 뭐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이런 가격도 하락하지만 물가도 같이 잡히는 이제 그런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유는 왜? 제가 지난 영상들을 계속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세게 토킹하는데 아직도 와 이렇게 연준에 대한 신뢰가 아직도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좀 아무튼 그 연준의 토킹에 아무튼 겁을 먹었다. 지금 굉장히 겁을 먹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요새 증시 지금까지의 그럼 시장의 흐름은 무얼로 알수 있냐? 1월부터 이게 아까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지만 이거는 구간을 더 줄여서 22년 1월 초부터 현재까지를 구간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해 1월 초부터 요때까지 저희 오래셋이 아주 진짜 거의 아마 전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수익률을 잘 냈을 때 이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갔죠.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4월부터 4월 중순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계속 이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직은 수익권이긴 하지만 애초에 그 3월, 4월, 아, 한 4월 초까지 이제 그 나왔던 수익률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수익률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다 이해되실까요?
예예. 예. 혹시 뭐 좀 질문해 주실 거 있으시면. 예,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셨던 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연준에서 이제 지난번에 저 0.75%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네네네. 뭐 기준금리 인상도 가파르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 연준 의장이 정말 네, 맹세를 한다. 인플레이션 꼭 잡고야 말겠다. 지금 중요한 거는 그렇죠. 세게 했지만 예, 리세션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네.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아 연준의 정말로 인플레이션을 잡겠구나 이러한 분위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차트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올라가 있지만 차츰차츰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믿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거는 아무튼간에 주식으로 치면은 아무튼 금리가 그러면 시장 금리도 하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새 채권도 가격도 반등을 하고 있고 이게 되게 네. 딜레마인 게 요즘 자꾸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이제 내년 뭐 아니면 올해 뭐 굉장히 큰 리세션이 뭐 당장 시작이 될 거다. 이제 전형적인 디플레이션형 물가까지 잡히는 리세션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완전히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금리, 장기 쪽 시장금리만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지금 상황에서 잡힌다. 기대 인플레이션처럼 실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따라서 간다. 그러면 오히려 얼마 전에 3,600, 3,700이 진짜 가장 장기적으로도 가장 저점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채권금리가 장기채금리가 아무튼 연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강화된 거고 장기채 인플레이션이 약해질 건데 장기채의 가치는 그리고 또 리세션 역으로 리세션이라 그러면 교과서에는 주식이 빠지고 채권이 강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양적 완화가 2008년 이후에 시작된 이후로는 장기 채권 가격이 모든 증시의 움직임을 결정을 한다. 그래서 장기채 가격이 만약에 시장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그걸 따라서 지금의 S&P500이나 부동산이 제공하고 있는 수익률, 연간 수익률, 그 주식으로 치면 어닝스 일드가 되겠고 예. 부동산으로 치면 월세를 연으로 전환한 그 연간 예. 수익률이 정당화가 된다. 그리고 장기 수익률이 더 낮아질수록 그 수익률이 더 낮게 제공하는 것도 정당화가 된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은 과거 말씀하신 4번 저희가 촬영을 했고 총 8부로 나눠서 나간 걸로 아는데 그 영상들에 제가 워낙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혹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신다 하는 분들은 꼭 그 영상들을 다시 보시면 더 이해를 완벽히 하시고 요 지금 향후 내용을 좀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만약에 진짜로 물가가 이 기대 인플레이션대로 움직이기만 한다면 당연히 증시나 부동산, 증시, 주식도 진짜로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단기 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장기 저점이 될 수가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향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모든 관점이지 뭐 지금은 아무튼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파월이 아무튼 집요하게 설득을 했죠. 정말 뭐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한 번도 불과 한 2년 전까지, 1년 전까지만 해도 뭐 비둘기의 뭐 상징 같았던 그 연준이 뭐 이제는 완전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빙의를 해가지고 콜볼버처럼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침체보다 인플레이션 제약이 먼저다. 그리고 그럴 때 어쨌든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서 원자재 가격도 좀 가라앉고 이제 장기 금리 그러니까 국채 가격도 안정이 된다라는 건 지금 연준에겐 시장 금리가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건 엄청난 행운이야.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일단 단기 반등을 하고 있고 토킹만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다운시켰는데 다만 제가 지난 영상들에도 계속 강조드렸듯이 연준에겐 현재 총알이 없다. 만약 지금 토킹이든 행동이든 마지막에 75bp 올렸잖아요. 뭐 뉴스에서는 10년 만에 20년 만에 가장 높은 뭐 금리 인상이라고 하지만 실질 금리를 참고를 해보면 이게 진짜로 부양적인지 긴축적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7월 얼마 전에 저희가 6월 CPI가 나왔잖아요. 예예.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물론 9.1%로 거의 또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엄청나게 40몇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전년비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전월비 수치거든요. 근데 전월비 수치가 혹시 전월비로 얼마 올랐는지 아시나요? 한 달 만에 물가가. 1점 얼마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1.3%가 전월 대비로 올랐는데 130bp가 올랐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한 달 만에 물가가 130bp가 올랐어요. 근데 뭐 이번 달에 지금 100bp 한다고 막 그거 가지고 또 뭐 공포 막 이러고 했다가 아예 75bp 할 것 같다. 최근에 이제 또 75bp로 시장 프라이싱이 지금 굳어지고 있는데 예. 100bp를 하든 75bp를 하든 늘 제가 지난 영상들에도 계속 그 근거가 다 보여드렸지만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이 월별로 그렇게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절대, 물론 지금 여전히 채권시장이 착각을 해서 장기채 기준으로 2.9%의 수익률밖에 안 주고 있는 채권시장에는 굉장히 긴축적이고 굉장히 악재인 건 맞아요. 기준금리를 100bp로 올린다면. 예. 그죠? 주식도 지금 S&P500의 어닝스 일드, 이익수익률, 채권의 수익률과 비교할 수 있는 주식의 이익수익률이 명목으로 5%인데 만약에 연준이 100bp를 올린다면 이번 달에 굉장히 안 좋은 게 맞죠. 수익률이 멀티플이 재조정이 돼야 되겠죠. 떨어져야겠죠. 예. 그렇죠. 부동산도 지금 서울 부동산도 요새 빠진다 해도 가만히 계산해보면 3%에서 어차피 월세 연간으로 곱해서 매매가와 나눠서 이제 수익률을 예. 그 계산해보면 3% 정도, 3에서 4% 사이인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100bp를 올린다면 엄청난 이제 재조정을 받아야겠죠. 부동산 또한. 예. 다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년에 제일 화두가 될 거고 2023년에 제가 생각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에서 증시가 이제 계속 추가해서 하락을 한다면 물가가 지금 아직도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뭐 애널리스트들이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 달에 130bp가 올라가는 와중에서 130bp가 물가가 올라가는데 100bp를 뭐 금리 인상을 하든 75bp를 인상을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심지어 2008년이나 2000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뭐 1997년에 뭐 그 위기 아니면 뭐 1990년에 LTCM 사태도 있었죠. 그런 전형적인 리세션, 디플레이션형 리세션, 1970년대를 제외한 전형적인 리세션의 모든 공통점은 무엇이냐? 제가 지난 영상에도 차트와 함께 설명을 드렸지만 CPI보다 항상 그 리세션 그 사고가 나기 전에 CPI보다 항상 기준금리가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늘 실질금리가 플러스 현재 기대 실질금리 말고요. 현재 실질금리가 늘 플러스였다. 근데 지금은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더 감이 오실 텐데 지금은 현재 실질금리는 아직도 딥하게 역사상 지금 유례가 없을 만큼 제일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은 뭐든지 다 기대에 기반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대, 그러니까 실질 금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나와서 그냥 이거를 딱 나누지 않고 그냥 실질 금리로 통일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게 딱 이런 명칭으로 불리는 건 아닌데 그냥 실질 금리를 정확히 더 기억하시라고 실질 금리 이 두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대의 실질 금리죠. 예. 이 기대의 실질 금리 지금은 이 뭐든지 다 이 기대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연준 기대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기대 실질 금리는 지금 어떻게 움직였냐? 어떻게 계산되냐? 10년물 명목 금리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좀 낮아져서 2.93까지 내려왔죠. 예. 그리고 10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3%가 넘어갔다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2.3%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 실질 금리는 원래 기대 실질 금리도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플러스 0.63으로 올라온 게 맞아요. 예. 기대 실질 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금이나 원자재처럼 그런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원자재들. 좀 타격을 2분기와 그리고 최근까지 조금 받고 있죠. 다만 그러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수치들은 2000년 이전에는 사실 존재조차도 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집계나 단어 워딩 자체가 없었던 사실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제일 길게 뽑아봤자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까 사기 시계를 넓힌 건데 현재 기대가 아니고 실제로 현재 정말로 그냥 지금 적용되고 있는 실질금리가 제일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데 현재의 실질금리가 완전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반등할 거니까 성전주에 많이 몰리고 계신 분들은 한 10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꽤 괜찮게 반등을 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좀 올라오면 줄이시라고 했지만 지금이야말로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이야말로 미리 제가 이걸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조금 준비를 해서 나왔는데 자 중요한 거는 현재의 실질금리입니다. 아무튼 자 그럼 진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실질금리 이렇게 물가가 풀려 있는 상태에서 이 물가가 낮아지려면 기대만으로 생긴 사람들의 예상 그냥 연준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기대만으로 생긴 실질금리가 아니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실질금리가 진짜 실질금리겠죠. 예. 그러면 기준금리, 이 실질금리는 어떻게 구하냐.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에서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를 빼면 된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기준금리조차도 1.75로 표기를 했어요. 원래 1. 하단이 1.5고 지금 상단이 1.75라 1.5에서 9.1을 뺀 걸로 하면 더 깊이 마이너스인데 그냥 1.75로 했고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올라서 9.1로 계산을 하면 지금 현재 적용받고 있는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7.35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모든 리세션, 일반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말고 디플레이션형 리세션. 그러니까 저 또한 70년대에 경제활동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때를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많은 이코노미스트나 다 70년대에 경제활동을 한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자기들이 아는 리세션만 자꾸 적용을 하고 연준이 겁주니까 이렇게 움찔하고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튼 우리가 모두 아는 그들이 아는 그 리세션은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CPI보다 기준금리가 늘 최소 그 리세션이 발생하기 전에 늘 위에 존재를 했다. 현재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게 발생하기 한 1, 2년 전부터 항상 이 현재의 실질금리는 늘 플러스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서로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두 개의 실질금리인데 특히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대 실질금리를 뭐 그냥 실질금리가 요새 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사실 그들도 이 두 개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를 모르겠어요. 다만 애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실질금리는 오히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점점 마이너스가 돼가거나 아무튼 계속 그 딥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여전히 부양적인 현재를 기반으로 왜 인플레이션이 9%인데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7.35 지금 기준금리가 아직도 1.75여서 이걸 기반으로 사람들의 기대가 이 기대 실질금리가 아래로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계속 간다면 이게 더 아래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막연한 신뢰와 왜 저는 아직도 연준한테 이렇게 계속 틀리고 단 한 번도 2008년에도 위기가 왔을 때도 그때도 전혀 한 번도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그거를 뭐 버냉키가 그때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항상 그랬던 연준을 아직도 신뢰를 왜 이렇게 강하게 하는지 저도 좀 놀랍지만 그런 기대로 이 현실이 지금 마이너스 7이 이게 이렇게 플러스로 가는 게 향후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게 이 플러스 0.63이 이렇게 돼가는 게 이제 만약에 물가가 더 높게 유지가 된다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게 맞을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100%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한 번 고삐 풀린 건 당장 현재가 긴축적이어야 되는데 진짜 긴축적이라는 건 현재의 실질금리가 한참 플러스로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역사상 70년대도 그렇고 40년대도 뭐 40년대는 이런 적은 있긴 했지만 역사상 거의 이렇게 딥하게 마이너스인 적이 없을 정도로 실질금리가 크게 하락해 있다.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네네.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지금 현재 실질 금리가 이제 기준 금리 마이너스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고 이게 마이너스 7.35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수치가 그렇죠. 말이 안 된다.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기준 금리가 이 9% 이상으로 올라가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1970년대처럼.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면 부채가 많아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근데 네. 만약에 우리가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낮출 수만 있다면 기준 금리가 뭐 한 3%까지만 올라가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CPI는 사실 후행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9.2%가 찍힌 거는 한 달도 더 전에 이야기를 인제서야 우리가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실제적으로 원유도 20% 이상 떨어졌고 원자재 네네. 가격도 뭐 구리도 그렇고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고요. 하나 견디고 있는 게 그 거주비거든요. 거주비 네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장기화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데 거주비 같은 경우는 제가 살펴보니까 이미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근데 이게 네.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월세까지 반영이 되는데 한 그렇죠. 1년 네. 반 정도는 있어야 이게 거주비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원유도 잡히고 원자재도 잡히고 결국 만약에 주거비까지 잡히게 되면 이 주거비랑 원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뭐 CPI의 반 가까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네. 이 인플레이션이 잡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유가 원자재가 좀 하락한 모습을 보면 물론 최근에 또 다시 이제 원유가 90을 찍고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천연가스도 많이 상승을 다시 하고 있지만 예. 어쨌든 그런 하락폭을 본다면 일시적으로 정말 그야말로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언제든 일시적으로 살짝 또 꺾일 수는 있다. 다만 스티키한 물가, 그러니까 이번에 근원 물가를 자세히 들여다보셔도 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서비스 쪽, 그러니까 그런 이제 원래는 상품 쪽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서비스 쪽에 굉장히 많이 좀 크게 붙었어요. 근데 서비스 쪽이라는 건 한마디로 뭐 임금, 뭐 여러 가지 뭐 그 임대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올라가면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한번 올라가면 이게 쉽게 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 쪽 물가, 서비스 쪽의 물가로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근원 CPI도 굉장히 사실은 예상보다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제일 불안한 게. 그러니까 단순히 유가가 빠지면, 물론 유가 같은 경우
유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또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지하는 제가 봤을 때 나름 중요한 요소가 유가긴 한데 그런 유가나 이제 원자재만 보다가 실제로 그 아주 CPI를 구성하는 요소는 아시겠지만 아주 다양한데 그 안에서 이게 보통 하나가 이제 부동산도 강남이 처음에 오르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번지듯이 이제 물가나 CPI도 어떤 정말 대장이 먼저 끌고 가면 그 다음으로 이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렇죠. 그게 이미 근원 그 물가에서 나타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약 8월에 나오는 이제 7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시적으로 조금 뭐 내려갈 수는 있겠으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전에도 이제 뭐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는데 아무튼 내년 말까지는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지금 근원 물가나 여러 가지 실제 그 물가들이 어떻게 번져가고 있는가를 자세히 보다 보면 이거는 진짜 쉽게 잡히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전망에는 저희 전망에는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저희 전망이고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물가가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기준금리를 우리가 3.5 지금 연준은 아무튼 연말까지 3.5% 그리고 잘하면 이제 4% 뭐 3.5%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낮출 것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네 터미널 레이트 자기네가 최종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게 대충 3.5%라는 목소리에는 이견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 낮출 거다. 왜? 물가가 다시 낮아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쪽 연준이 제시하는 점도표만 봐도 너무 낙관적으로 내년부터 물가가 낮아질 거고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과정에서 물가가 정말로 뭐 다만 이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게좀 떨어진다고 해도 3% 이하로 떨어질 리는 없습니다. 그거는 올해 안까지 그럴 리 보통 그렇게 물가라는 게 움직이진 않는데 아무튼 만약에 가정을 해서 3% 아래까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된다면 기준금리는 3.5%가 갔는데 뭐 물가마저 3% 아래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아주 제일 말씀하신 대로 주식에 가장 좋고 특히 성장주에 가장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은 이걸 보시는 독자분들이나 미주님이나 이제 진짜 여러 이거를 보시고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다만 3%까지는 사실 아래로 물가가 떨어지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보통 물가랑은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서 어려운데 그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 물가가 한 4% 5%까지만 떨어졌다라고 해도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아니 연말에 갔는데 전년비 대비 그래도 실제 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고 막 8% 가까이 되던 게, 뭐, 예를 들어, 실질금리가, 예를 들어, 진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따라서 확 낮아졌, 확더 적어졌다, 그 마이너스 폭이. 그래서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이미, 그것도 굉장히 큰 호재라는 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지만, 그거는 이제 진짜로, 네, 제가 했던 과거 영상들도 독자분들도 잘 찾아보시고, 잘 생각하셔서, 아무튼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아무튼 그때 잘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두 가지 이유를 들어주신 것은 거주비도 그렇고 서비스 쪽의 임금도 그렇고 굉장히 좀 스티키하잖아요. 그래서 임금하고 거주비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쉽게 빨리 안 떨어지고 한참 있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일단은 이유가 될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뭐 알겠습니다. 생산성도 너무 안 올라오고 지금 생산성 수치나 이런 게좀 많이 빠지고 있어. 결국에 물가가 그러니까 생산이 돼야 되는데 생산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좋지는 않아서 아무튼 뭐 그거는 지켜보시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